이건 또 뭐야? 어? 핸드 테스틱? 어, 바로 옆이네? 세이그가 16개나 있어. 어? 뭐야? 뭐지?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허. 먹고 오라는 것 같은데. 빨간 거 먹고 노란 거 먹고 뭐 그런 건가 본데. 아, 저 거슬리는 녀석. 어설프게 또 대각선이냐. 먹었다. 죽으면서 먹어줘서 여기 됐어. 대박. 괜찮아? 세이브가 16개나 있는 거 보니까 아껴야 될 것 같아. 여기 통과할 수 있어. 예스 맨. 맨. 어디가 열렸죠? 하! 어쩔 수 없이 세이브할 수밖에 없다. 마사카! 아! 마사카! 아하! 어 설마! 아! 어! 아하하하! 그만 쏴! 이 녀석아! 나 축구염이 걸린 줄 알았네. 천천히. 여기는 쉬워요. 쉬운데 이 맵? 뭐 16개나 주고 그래. 쉬구만. 자, 좋아. 슈! 슈! 왼쪽 슈. 야스. 아, 뭐 몇 개나 있어 이거 열쇠. 이거 그지 같은 열쇠 맵. 야, 늦었다. 타이밍 맞춰서 타이밍. 쇼. 쇼. 아이고 뭐야. 쇼. 쇼. 그래, 문 열고 무조건 최소한 문 열고 세이브를 합시다. 됐어. 자, 좋아요. 비켜. 얘는 허접한데? 세이브할 필요 있나? 되게 허접한 녀석들인데. 무시해주세요. 사뿐히 무시해주시면서 여기서 세이브해주고. 피자야, 피자 두개 쏴. 쏴. 쏘고 요것도 쏘게 만들어. 그러면 손쉽게 먹을 수가 있다. 오케이. 굉장히 쉬운 맵이네. 3분밖에 안 걸렸죠? 여기 베스트 타이밍이 5분 30초인데 이거는 별 5개 각이다. 세이브도 많이 했거든. 오케이. 이렇게 해도 3개야? 23번 죽어서 그런가? 이것도 뭐야, 스위치? 피자 리필 안됩니다. 무조건 쏘게 만들면 돼요. 아, 뭐 이번 판만 깨고 뭐 나머지 반은 내일 깨고 하면 되겠네. 이번 판 깨면 한 반 정도 한거죠. 세이브가 왜 16개 냈냐고요? 그거는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게임 실력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이제 이 게임 해자처럼 이렇게 많이 준거지 세이브. 지금 20개인데 저는 5개면 충분합니다. 하나. 이건 뭐야? 아, 초록세트 지나가는건가? 위드님 서포터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록색때 지나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오른쪽 닫혀 있고 왼쪽은 위쪽은 막혀 있고 스위치. 오케이.
왜 저기가 열림? 어어 아우 어떡하지? 아우 나오기 애매한데 안에 들어가서 세이브해야겠는데. 어? 들어갔다 나오는 게 좀 애매한데? 천천히. 아우! 슬로우를 하나도 한 번도 안 쓰고 깨고 있어. 슬로우가 중요한가? 타이밍 맞춰서 가면 된다, 타이밍. 모든 게임은 타이밍!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초록색이야. 여기 앞에서 쓰는 건 너무 아까워. 아까 전에 한 번 한 큐에 갔는데 아깝죠? 아 왜 안 가지지? 아까 어떻게 갔지? 쓰자! 20개나 했는데 써! 쓰는 게 남는 거야. 쓰면 꼭 잘 되더라. 이것도 이제 쓰고 나오기 좀 너무 그런데. 써 근데 많아 많아. 다섯 개 깬다 그랬다고 제가요? 아니요? 다섯 개면 충분하다 그랬지. 이렇게 한번 스위치 한 스위치당 다섯 개 스위치 한 다섯 개 정도 있을 거야. 한 열쇠당 다섯 개. 갔다 다시 와야 되는 거. 자 가자 가자. 여기 써주시고 대각선으로 어떻게 쏙 쏙. 뭐야 자석 자석 녀석 쏙. 아우 자석 녀석 꺼져. 뭐야 피자인가? 새로 나온 피자네. 뭐야 이거 페페로니 피자? 일단 있어봐. 어떻게 쏘는지 좀 보자. 쇽 피해주시고 건방지면서 똑같이 쏘는구만. 왜 맛만 달라? 어우 극혐 구간이구만. 아우 아우 어? 왼쪽이랑 이쪽 있는데 어디지? 잠깐만 위쪽 좀 보자. 위쪽에도 길이 있는데 위쪽이겠죠? 위쪽일 것 같아. 왜냐면 위쪽이 더 어려우니까. 더 어려운데 아무것도 없을 리가 있겠어. 저거 지나간 다음에 세이브 쓰자. 세이브 이제 15개야 아니야 괜찮아. 여기서 안 써도 돼. 지나간 다음에 아니야 써야 돼. 못 지나갈 거니까. 좋았어. 좋은 굿 판단이었어. 이거 어떻게 가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케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냈습니다. 세이브. 오케이 오케이 스위치. 뭐야 저거 느려지게 하는 스위치였어? 갈 수는 있는 거였네? 너무 빨라서 못 가는 거였네? 써 그냥. 예스 맨! 세이브했죠? 요즘 느끼는데 난 너무 말이 많아. 깬 다음에 말해도 되는데 지나갈 때 말할 필요는 없어. 또 축구염이 걸릴 뻔했어. 아이고
천천히 해. 자, 비틈 허! 허! 허를 노려! 허! 비틈! 오케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건가? 그 왼쪽은 뭐지? 왼쪽은 왜 있는 거지? 저거! 저긴 왜 있는 거야? 여기 뭔데? 피자인 쪽 저거 뭐야? 갔다 와볼까요? 와우! 와우! 야! 너 밑에 파란색 열쇠 맞죠? 야, 여기 열쇠네! 끝에 열쇠가 아니고, 그쵸? 갔다 다시 와야 돼.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세이브를 아끼, 세이브를 아끼란 얘기지. 우! 자석 지나가 주시고, 자석 지나가 주시고, 자석 지나가 주시고. 대각선 어떻게? 한 번에 쏙! 어떻게? 한 번에 쏙! 한 번에 쏙! 두 번에 쏙! 두 번에 쏙! 먹고 다시 가야 돼, 먹고. 오케이, 오케이. 아홉 개라. 잠깐만. 저 스위치 하나 더 있는데? 벌써 아홉 개나 밖에 안 남았어. 아! 세이브 할걸 그냥! 아, 좀 아낄라다가. 아, 한 번에 소음. 다시 열쇠 먹어가야 돼. 그냥 할걸. 오케이. 그냥 하자, 그냥. 애니메이션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 짝대기 무능하진 않습니다. 이게 있어요. 슬로우 모션. 왜 슬로우 모션 안 되지, 근데? 키보드 눌러도 안 되네. 슬로우 모션이라는 기능이 있긴 있어요. 쓸모는 없지만. 쏘. 쏘. 아, 뭐야? 세이브는, 세이브 20개는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죠. 그게 나야. 나 못하잖아, 게임. 내가 언제부터 게임을 잘했다고? 나를 위한 세이브였어. 7개밖에 안 남았다. 7개밖에 안 남았어. 유선형. 유선형. 왜, 어디 붙이는 거야? 다 왔는데. 기다렸다 가자. 한 템포 기다렸다. 유선형. 이렇게. 어디였지? 이쪽이었나? 어, 아무것도 없다. 스위치. 똥개 훈련시키나 진짜. 가자 가자 가자. 허허. 여기는 쉬워. 어려워 보이지만 쉬워요. 각도상으로 쉽기 때문에. 나갈 때도 쉽습니다. 세이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잘 봐요. 어떻게 가냐면 그냥 그 느낌 그대로 구렁이 담 넘듯이 쇼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쇼. 오히려 여기가 좀 빡세요. 각도가 좀 안 좋거든. 어, 오케이. 들어갔다가 빼야, 왼쪽으로 빼야 되는데. 어쩌니? 아, 뭐야? 아, 끝난 거야? 아, 너무 쉽잖아. 아, 별 두 개 봐봐. 되게 잘하죠? 막판, 이거 막판 가고.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나. 여기 상남자 구간. 상남자 구간입니다. 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상남자 지금 가지 말고 잠깐 옷매무새 고친 다음에 지금 오케이 세이브 할 필요도 없어. 8개밖에 없거든. 짧은 구간인가. 자. 무시해. 허접이야. 요란한 녀석들이지. 원래 실력 없는 녀석들이 요란할 뿐. 세이브. 나 굉장히 요란한데? 슉! 이선영 좋아 기다렸다 가십시오. 피자인가? 이거 뭐야 이거 피자네. 세이브합시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피해보이겠다. 내가 너를 피하겠어. 으악! 세이브. 일로 가는 게 맞을까? 엄청 많은데? 어디가 진짜지? 괜찮아. 어차피 피자는 없어지는 거야. 쏘? 쏘?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온 것 같은데. 야 저희가 결승점이잖아. 이리로 갔으면 지름길인데 밑으로 갔으면 밑에가 더 좋았는데. 죽으면 다시 가면 돼. 죽으면 다시 가고 세이브하지 말고 가. 쏘오 뭐야. 오 완전 페이크. 쏘오 한 바퀴 다시 도네. 세이브. 뭐야 결국에 다시 어? 아 피했는데. 아 헤드셋을 쓰니까 여기 있죠. 모자 여기 윗부분 10개 좀 눌러서 정수를 눌러서 내 급소를 공격하고 있어. 아 아파. 아. 진짜야 이렇게 해야겠다. 천천히 가자. 머리 많이 자랐죠. 이제 복실복실 하시네. 근데 이런 건방진 녀석 내가 강아지냐? 복실복실하게? 아니에요 모자 써야 돼요. 지금도 이상해. 지금 좀 이상합니다.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중간에 세이브 한번 해야겠는데요? 자 갑시다. 뭐야? 아 완전 허무해. 밑으로 갔으면 그냥 끝인데 괜히 어려운 길로 갔네.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말도 안 돼. 아 그냥 오늘 다 깨버릴까 그냥? 쉬운데? 생각보다 쉬운데? 뭐 켜난 각도 안 나오겠는데요? 어, 뭐야 이 녀석 겁주는 거야? 어 뭐야? 어 뭐 녀석? 어? 아 뭐야 이 녀석. 뭐야 유도야? 뭐하는 녀석이지? 알았다 한번 숄터 지나가. 페트롤인데 약간 근무지갑 계속 앞으로 좀 이동되는 거지. 이렇게 패턴이 있구만. 건방지 컴퓨터 녀석. 그래봤자 인간이 만들어낸 컴퓨터일 뿐이죠. 저거 왜, 뭐야 저거 저거 안 추워?
박스 안 치워. 누구야 박스? 박스 뭐야? 아, 저 박스 뭐야? 아, 저거 먹으면 박스인가? 먹으면?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려운데?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저거 톱니바퀴요. 괜히 겁주는 거예요. 그냥 구렁이 담넘듯이 넘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구렁이 담넘듯이. 너무 좁은데? 어, 되게 좁은데? 아래가 좀 더 넓은가? 밑에가? 아, 모르겠어. 각도상으로는 아래가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담 넘으면 벽에 부딪히니까 아래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어떻게? 오늘 이런 느낌으로. 아, 이거 자꾸 먹어야 돼서 짜증나네. 개 짜증나게 하네. 여기서 세이브해야지. 아래가 더 낫고. 꼭 세이브하면 잘 되더라. 정말 더럽네요. 이거 그냥 그대로 가. 갈 수 있어! 오케이, 세이브했어. 저 앞에서 날 압박하는데? 아, 너무 무서워. 저기서 총 쏘는데 어떡하지? 아, 어떻게 해? 저 어떻게 해? 아, 뭐야? 속도가 안 되나? 기다렸다 가자. 어, 나. 세이브. 오, 노. 노, 노. 노. 나 어떻게 피해? 아, 노. 오우. 여기서 한 바퀴 돌아야겠구만. 아우! 와우! 아우! 한 템포 쉬면 무조건 가야 돼. 두 템포는 안 돼. 한 템포야. 쏘고. 아, 깝깝. 한 템포 쏘고. 쏘고. 쇽쇽쇽쇽쇽. 천천히. 뭐야, 이거? 간다 간다. 아! 천천히 해, 천천히. 뭐야? 아, 타이밍 있어. 패턴 있어. 패턴. 패턴에, 패턴에 주의해라. 언제 도는 거지? 언제? 허야! 쓰레기같이 하네 이제. 어? 한 번은 무조건 당해라 이건가? 거지 같은 녀석? 천천히 해, 천천히. 자, 이제 가지가지 한다, 어? 어떻게 하면 사람을 괴롭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군. 천천히 해, 천천히. 일단 저기 나가면 세이브하자, 나가자마자. 문 열고, 박차고 나가자마자 세이브하고. 이런 놈이네. 아, 뭐야, 겁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쫓아가, 쫓아가. 미행해, 미행. 오케이, 미행. 미행, 미행. 좋아. 세이브 두 개밖에 안 남았다. 더 이상 없겠지.
세이브를 처음부터 조금 준거 보니까. 아 뭐야. 아 너무 쉽잖아. 어려운 거 같으면서 쉽네. 게임 이상하게 이건 뭐야. 야 천천히. 자 오케이. 자 좋아요. 열쇠 먹고. 아! 어, 은근히 중독성 있는 게임이야. 근근히 중독성 있는 게임이에요 이게. 뭐랄까 지금 시험 시간 같아. 수학 시험인데 문제는 모르니까 안 풀고 다 찍은 다음에 선 그려놓고 뻘짓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좋은 느낌이야. 한번 세이브하고. 스팀 게임입니다. 아 여기 뒤에 애매한데 여기 은근히 길어. 각도가 안 맞아 지금. 내 도는 각도랑. 어? 은근히 애매하네. 어? 됐다. 반대로는 안 돌아가요. 되게 멀리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쉽거든. 이게 돌아가는 각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 쉬운데 이번에는 첫 번째 쉽게 왔던데 여기가 빡세요. 여기로 갔다가 바로 꺾어야 되는데. 아, 약간 꺾지 말고 약간 꺾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꺾었어. 아, 저 애매하네. 세이브 여기서 쓰면 안 되는데 아까운데. 쓰지 말자. 아, 아 됐는데. 좀 더 빨리 출발해야겠다. 약간 더 빨리 출발하는. 아, 됐. 아, 약간만 움직여 주면 되는데 안 움직였어. 직진했어. 좀 더 빨리 출발하는 느낌으로. 오케이 좋아요. 어디야 어디 열었는데 저 밑에인데. 밑에 맞죠 밑에. 피자 녀석아! 아! 피자한테 쫄아가지고 죽었어. 피자를 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 쌌다 저 녀석 다행이다. 함정이었어 진짜. 공명의 함정이야. 어디지? 저 왼쪽인가? 일단 오른쪽으로 가보자. 오른쪽인가? 아까 분명 밑에 열었는데. 이제 함정을 설치해놔가지고 이 녀석들이. 어? 여기 또 있네. 여기 밑엔가? 함정일 수도 있으니까 세이브하자. 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안에서 할 수 있네? 나 어떡해? 나갈 수가 없네. 갇혔어. 죽어. 됐다. 천천히 해, 천천히.
세이브 막 하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탈 거거든. 저기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뚫었던 길이 어딘지 그걸 알아내야 돼. 기다려요. 속지마, 함정이다. 위쪽은 아니었어. 그쵸? 봐봐, 피자 있다. 어? 아, 이거 어디야? 역시 밑에 쪽이었어. 여기 밑에인가 보다. 여기네. 됐다. 결승점이잖아. 뭐지? 야, 속임수가 있어요. 이상한데? 들어가면 스위치를 건들면서 선이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저 위에 안 쓴 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이브를 지금 쓰면 안 돼.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세이브하면 안 돼. 이건 함정이다. 이건 함정이야. 냄새가 난다. 스위치를 켜면 안 될 것 같다고? 그건 스위치 피하는 건 어려워요. 여기 나가면서 무조건 건들게 돼 있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것 같은데. 됐다. 뭐야? 아! 아! 녀석! 이놈! 저 어디 갔어? 이놈! 이 녀석이 쓰레기 같은 녀석이네? 그럴 줄 알아. 세이브 하나 아낀 게 다행이긴 하다. 어디로 갔지, 지금은? 진짜 어디로 갔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아닌가 봐. 1박 2일도 아니고 페이크를 쳐? 아, 나 아직나. 세이브 안 하기도 뭐하네. 저 먹은 다음에 세이브 해야 되나? 들어가야 돼, 먹어야 돼. 이거를 없애야지 다른 결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야, 세이브 이거 써야 되나? 그냥 나와일까요? 너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세이브 안 되는데. 쏙 망했다. 이걸 써야 할 것인가? 들어가는 건 쉬운데 이제 나올 때 좀 빡세거든. 각도가 달라서. 니게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초반에 세이브를 너무 많이 썼어. 쓰면 안 돼, 근데. 쓰면 안 돼. 분명 어려운 구간이 하나 더 있을 거야. 쓰지 않고 나와야 돼. 위아래에요, 위아래. 아, 저놈 때문에! 저놈 때문에! 저놈! 저놈! 아! 써야 되나? 분명히 이 세이브 쓰는 거 후회할 건데. 세이브 쓰고 가도 뭐, 죽으면은 다시 또 먹어야 돼서 똑같아.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기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사실 세이브 쓸 필요는 없지. 그냥 귀찮을 뿐? 어차피 죽는 거야.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여기는 그냥 가는 게 맞아. 냉철하게 생각하자. 차라리 여기서 쓰려면 쓰는데 여기서 쓰기 너무 아까워.
그렇지!